19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투표를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슨 투표냐? 대한민국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 아주 당당하게 1등한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투표율이 87%, 2위가 9%입니다. 87%로 압도적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가장 현명하다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최악의 대통령으로 뽑히는 불명예를 받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는 국회의사당의 초록색 파란 지붕과 위용을 자랑하는 국회의사당을 똑똑이 쳐다보며 우리 공화당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심,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우리들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저 국회의사당 안을 가득 채운 국회의원들이라는 자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의 규칙을 지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민주주의의 반역자들이 바로 지금의 20대 국회의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이 불의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우리의 뜻을,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이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들의 폐악질에 대해서 침묵하는 순간, 행동하지 않은 순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행동의 때가 되고도 지나고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 공화당만 거리에서 외쳐야 합니까? 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 무엇이 헷갈리고 무엇이 망설이고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나오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이 최후의 체제전쟁, 역사전쟁에서 세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최후의 체제전쟁, 역사전쟁, 죽느냐 사느냐, 토착발갱이들이 죽느냐 우리가 죽느냐, 최후의 생존할 자는 우리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세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위장 보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우파 우리 공화당과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구출을 위해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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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에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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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